네, 안녕하세요. 쇼스터미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네, 20분 쉬고 지금 딱 체력을 딱 보충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까는 에이선 기초를 탄탄하게 메꿨으면 이제는 좀 아우, 이뻐져야겠죠. 그럼요. 여자는 화장하기 전과 후가 되게 다른데, 네. 우리 요즘에 행사하고 있죠. 우리 파리 영상 딱 보시고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아, 파리 영상 보니까 파리 네. 가고 싶네요. 저도요. 파리 가고 싶다. 저 맞아요. 5월 말에 스페인 가요. 스페인이요? 네. 기가 스페인 가서 선물 막히네. 사올게요. 아, 좋습니다. 쿠팡송 기념으로. 네. 사실 저는 해외여행을 아까 제가 얘기도 했지만 해외여행 갈때 되게 고민스러운 게 짐이 저는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나 짐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이 화장품이 제일 많은데 이것도 챙겨가고 싶고 저것도 챙겨가고 싶은데 그래서 찾는 게 멀티로 된 제품 되게 많이 찾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보여드리는 에이썸은요, 네. 파운데이션이랑 파우더가 하나로 같이 됐고요, 립스틱이랑 립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품이 되게 좋은 게 똑똑한 제품들이 있어서 너무 맞습니다. 좋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팩트를 바른다고 하면 그 전에 있는 기초 공사 탄탄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또 파우더까지 올려야 되는데 맞아요. 이건 또 하나로 합쳐놨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립글로우라고 해서 맞아요. 립글로즈와 그다음에 뭐 틴트밤 이런 것들을 딱지. 하나로 모아놓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 거죠. 사실 보여드릴게요. 이게 21호, 23호로 되어 있는데요. 내 피부에 맞는 톤을 쓰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베이스를 찾을 때 목톤이랑 맞춰서 사시면 돼요. 이게 얼굴 톤이랑 목톤이랑 거의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얼굴이 목이 조금 더 어두워요. 그래서 목톤에 맞춰서 23호를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근데 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23호 쓰면 되게 피부 어두울 것 같고, 되게 까말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한톤 어두운 걸 쓰거든요. 왜냐하면 목톤이랑 맞췄기 때문에 더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샵에 다닐 때제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네. 연예인분들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보면 연예인들이 항상 주문을 할때제 얼굴 톤보다 한톤 어둡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말을 한대요. 그래야지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서 그렇게 그런 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만약에 저는 21호, 23호로 되어 있지만 다 네. 23호 한번 쓰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23호라고 해서 너무 어둡지 않거든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지금 23호를 쓰니까 23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딱 여시면 저희는 지금 많이 쓰고 있어서 많이 줄었는데 네. 보시면 요 정도 되어 있고요. 고무차르 같이 이렇게 탱형감이 있어요. 되게 와. 솜사탕 같이. 요즘에 저는 제 네. 군것질 중에 그 말랑카우라고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는데 말랑말랑해가지고 마시멜로처럼 튀긴 거. 마시멜로우처럼 되게 맛있거든요. 이런 엄청 질감이라고 맛있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되게 좋은 게 거의 저는 사실 팩트를 안 썼던 이유가 네. 떠서 아, 그게 맞아. 싫어서 안 썼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싫어서 안 썼는데 얘는 가장 좋았던 게 뜨지가 않아. 맞아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좋았던 게 진짜 너무 사실 좋아.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적으로 발랐을 때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제품들 맞아요. 싫으셨던 분들은 이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는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커버가 또 기가 맞아요. 막힙니다. 사실 이런 제품이 네. 커버력까지 바라면 사치거든요. 근데 저는 욕심쟁인 거지. 근데 얘는 다 돼요. 일단 저는 왜 어떻게 화장을 했냐면요. 그동안은 파운데이션만 했어요. 왜냐면 오. 여기에 파우더까지 안 그냥 뜨거나,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각질을 파우더가 다 찾아주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무서워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머리카락 붓고요. 너무 여름에는 찝찝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만 바르면. 네. 그 위에 저는 이 팩트를, 예를요, 이 퍼프도 저는 되게 좋은 게 쫀쫀해가지고 MBR 퍼프라 그래가지고요. 네. 밀착력을 되게 도와주거든요. 이런 퍼프는요, 이렇게 쓸어서 바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묻혀주세요. 네. 묻혀주셔서 지금 제가 얼굴에는 거의 손등으로 많이 시연을 하는데 거의 손바닥에